좀, 그, 약간, 야한 거 좋아해. 그 여자 주인공이 막 야한 거 좋아해가지고, 막 성생활? 막 성생활이 막 되게 막, 그, 개방적이에요. 성생활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요. 저런 걸왜 하지? 약간 그런 게 있어. 막 저런 걸왜 하지? 막 그런, 그, 심정으로 막 되게 이상한 행위들을 해요. 막 그, 남자고 여자가 그런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그렇다 쳐도, 막 다른 거막그 도구를 갖고 막뭐 사람을 막, 막, 응? 손을 막 줄로 묶고 막, 그런 거왜 해? 응. 그 좀, 야, 그거 왜 이해가 좀안 됐어요. 아니, 뭐, 남자 사람하고 직접 그, 메이트를 하는 그거는, 그, 생수? 님포맨이야? 그거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여자 주인공이, 실제 애인이 한명 있고요. 원래 실제 동거하는 남편이 한명 있어요. 동거하는 남편이 한명 있고, 그, 또, 원나잇으로 만난 남자가 한명 있어. 그리고, 그런, 약간 자기의 그 욕구를 채워준 남자가 한명또 있어. 쓰리썸이야. 근데 그 쓰리썸을 했는데, 되게 또 웃긴 거는요, 이제 그 동거하는 남자하고, 그 동거하는 남자가, 흥분을 했을 뿐인데, 거기서, 애가 생겨버려. 거기서 그 애가 생겨버려 가지고, 아, 여자까지 뽑았어. 거기서 애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그 남자가, 그러니까 동거하는 남자가 너무 그 문란해. 그래가지고 출산 예정인데 술 먹고 취해서 뻗은 거야. 술 먹고 취해서 뻗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막 진통을 시작해요. 영화가 끝날 때. 막 진통을 시작하고, 아기가 막딱그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 갈 준비한다고 그 옷가방에 막짐 싸고 막 하잖아. 그 산모들이, 내 무삭제. 그 산모들이 막그 짐을 싸. 산모들은 보통 그때 짐 싸죠. 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동거하는 남자를 깨우는데, 술 먹고 뻗어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그 순간 너무 빡친 거야, 여자가. 빡쳐가지고, 도시가스를, 집에 그 가스를 폭발을 시켜놓고 나가요. 폭발을 시켜놓고 나가고, 그래서 그 폭파해 가지고 그 남자는 죽어요. 그 동거하는 남자는 죽고 그 순간 아기는 태어나고.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날 때그 얘기가 나와요. 그 아기가 아들이었어. 그래서 그 아들한테는 그 동거하던 남자하고 같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자기가 죽여놓고, 아기한테 같은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장례식이거든요? 뭔가 이해가 안 돼. 마지막 엔딩까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화예요.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고, 다른 프랑스 영화는 내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겠지. 아들을 통해서 뭔가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건가? 동거하는 남자는 그술 버릇이 안 좋아서 죽이고 아들한테서 대리만족을 얻겠다는 건가? 하여간 뭐 그거는 뭐알수 없죠. 아. 카테고리 안 바꾸고 그냥,
아니 지금 집에서 수박 잘라놓고 남은 거 먹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카테고리를 안 바꾸고 그냥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순위 산정이 그 개편됐잖아요. 그 가장 순위가 높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어저께 캡쳤던 거고, 지금은요 먹방보다 그 실시간 동접 순위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나왜 이리 먹방 순위가 제일 높아? 먹방 순위가 왜 이리 높아?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교육 담당 PD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육 담당 PD님한테 그 물어보니까 그 먹방 카테고리 때 시청자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교육방송은 토크캠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토크캠방을 하면요 이렇게 그 이제 그 교육 BJ 그 교육 이슈로 올라오는 요일 방송 때는 시청자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다른 요일에 시청자를 다 까먹어요. 그래서 다른 요일 때는 제가 시청자들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토크캠방의 순위가 별로 안 높아요. 아 물론 이번에 그 랭킹 시스템이 개편이 되면서 저 기존보다는 랭킹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동영상 지수가 추가가 돼가지고 저는 다시 보기 안 지우거든요. 아 물론 한달 지나면 전 없어져요. 그 조회수 100을 못 넘어요. 그 망치부이님이 동영상 지수가 1위인 이유가요. 이제 파비드릴 동영상 연구자장으로 그 바뀌고 나서요. 풀영상 유튜브 업로드를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풀영상을 다시 보려면 방송국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망치부이님이 동영상 지수가 1위더라고. 그래서 망치부이님은 이제 유튜브를 그만두셨어. 아, 소소한 소통.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 그런 관점을 볼때그 동시에 태어난 아들이 그 남자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주는? 그런가요? 아, 그런 단편 동화가 있어요. 아니요. 집에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집에 이것밖에 없어서 먹는 거야. 저 원래 단거 좋아해요. 제가 동화 작가 중에요. 그 고정욱 선생님이라고 그분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소아마비가 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동화책을 제일 많이 쓴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그게 있어요. 뭔가 하늘에서 원래 하늘에 있는 천사였대요. 천사였는데 거기서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바람에 세상에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대. 그런 동화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동화도 있고 그 오체불만족이라는 그 자서전 혹시 읽어봤어요? 그 일본 사람이 그 설정이 빡세죠 그 동화. 어쨌든 고정욱 선생님은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번 뵀나? 재작년인가 한번 뵙고 그다음에 아직 뵌 적이 없는데 어쨌든 고정욱 선생님 뭐뵌적 있고 그거 일본 사람이 쓴 자서전인데 스티븐 호킹? 아, 그 오체불만족, 그 일본인 사람이 쓴 자서전. 그 오체불만족 저는 그 제1판을 봤고요.
나중에 그 책이 나오고 그몇년더 살은 다음에 그 개정판이 나왔었어요. 그 확장판. 그 확장판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야구 관련 그 논평도 뭐 하고 뭐 그런 아, 그 책으로? 그렇겠지. 그막 강연 같은 거 많이 다녔을 테니까. 그닉 브이치치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오토다케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또 다른 기형이잖아요. 그발 하나가 자라다가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형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강연 막 다니고 있잖아. 닉 브이치치 그 사람도 뭐 그쵸? 그참 하여간 그런 사람들 보면 어쨌든 그 오체불만족 그거 쓴 사람도 근데 그 얘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었는데요. 이게 그 시대는 아니에요. 아, 치키치키였어. 그 시대는 아닌데, 그 시대는 아니고요. 그 1960년대인가 1970년대인가 독일에서요. 산모들이 임신 초기에 그 입덧이 심하다고 그 입덧을 그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그 개발된 거를 먹었어요. 그 탈리도마이드라는 그 약이 있었는데 그 탈리도마이드가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산모의 입덧 증세가요. 뱃속에서 태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그런 게그꼭 필요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야. 그 발육을 억제시키고, 그 발육을 그 태아의 발육을 억제시키고, 그 산모의 입덧을 억제시키는 그 약이 탈리도마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입덧을 안 해? 와, 나 헛구역질 안 하고 막 먹을 수 있구나. 뱃속에 약이 잘 크겠지? 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팔 하나가 없어. 다리가 하나가 없어. 팔다리가 없어. 그런 기형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탈리도마이드는 지금 금지 약물이에요.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탈리도마이드는 금지 약물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그 한번 나중에 역사 컨텐츠로 그 탈리도마이드도 한번 좀 다뤄볼까 생각 중이에요. 탈리도마이드 한번 좀 다뤄볼까? 그런 생각. 그거에 대한 후유증. 이제 좀살것 같다. 그래서 막 그런 되게 사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외형이 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좀 그렇게 막뭐그 사람의 강연이 감동이다. 그 사람의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컨텐츠가 있을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강연하는 거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다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냥 그런 인생 강연인 거야. 그 이외에는 컨텐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엄청나게 몰리죠. 참, 뭐가 좀, 그게 애매해요. 좀 거시기해. 좀 많이 거시기 하죠.
나 이것도 좀, 뭐 하나 좀 캡처 좀 다시 해놔야 되겠다. 그, 실시간 동접이 이렇게 순위가 높으면, 나 오늘, 이따가 오늘 낮에 한번 순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자, 그렇고. 근데 이번에 그 순위 시스템 바뀐 게요, 굉장히 좀, 저도 좀 놀란 게, 제가 로이조님보다 순위가 높더라? 내가 로이조님보다 더 순위가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소름. 되게 막 소름이야, 그게. 몰라, 지금, 나도 지금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또, 아까 현수님이 잠깐 들어왔었거든요? 타이거스맨님 어서오세요. 아까, 그, 야외 방송 BJ인 그 현수님이 잠깐 들어와서 채팅만 안 하고 잠깐 보기만 하고 간 거야. 뭘좀 잘못 눌렀나 봐. 안타깝게. 아, 기사요? 최근에 기아 타이거즈 관련 기사는 최근에는 못 썼는데, 제가. 최근에 너무 굵직한 소식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김현수 선수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 트레이드 되고 이번에 그 다르비슈 다저스로 트레이드 된거 아시죠? 그런 굵직한 기사도 쓰다 보니까 지금 기아 관련해서 뭐쓸게 밀렸어요. 더군다나 기아 이번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뭐가 큰 손도 아니었잖아. 아, 물론 김현수도 그렇고 다르비슈도 그렇고 새로운 팀의 입장에서는 3개월 알바예요. 둘다 올해 끝나면 FA거든. 네, 네이버에서요. 근데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창에 김승훈 치면요, 타이강은 왜요? 왜요? 아까 그 경기 망한 것 때문에 그 1회에만 그 8점 벌어진 거? 타이강에서 좀 뭐. 에이, 저는 그런 저주 없어요. 자,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모구청 빨강님 이야기. 자, 메이저리그 그 전문 기자인 그 해설위원도 하는 분 있잖아요, 엠스플에서. 김영준 기자님 있잖아요? 김영준 기자님이 네이버에다가 칼럼 치면요. 그리고 그 칼럼이 나오고 나면요. 그 다음 경기에서 그 칼럼의 그 대상이 된 선수는 부진에 빠진다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 김영준 기자의 저주라고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해,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2013년에 1위 달리고 있었는데 타이강 기사 나오고 나서 8위로 떨어졌어요. 타이강? 처음 몰라요. 자, 여기 김영준 칼럼이 있어요. 인사이드 MLB, 다르비슈 다저스행, 그레이 양피스행.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댓글이 배댓은 없네. 그리고 다르비슈는 그 부진에 빠진다. 이런 거. 이런 거. 어쨌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저를 찾으면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에요. 김승훈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이버 스포츠에서는 김승훈이라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승훈이라는 사람이 여기 인물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영화 배우가 있고요. 연구원이 있고요. 의사가 있고 작곡가가 있고 그리고 그 6월 민주항쟁 때 있었던 김승훈 마티아신 분님도 있어요. 김승훈 야구 선수도 있고요. LG 트윈스 육성 선수를 입단한 내야수가 있어요. 김승훈이라고. 그리고 2003년까지 살았던 김승훈 마티아신 분님,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의 창립 멤버이신 분이 있어요. 그렇고 근데 이렇게 뉴스 검색으로만 가면 제가 나와요. 뉴스 검색으로만 가면 네이버 뉴스 검색으로 한정하면 제가 나오고요. 누구지? 내 블로그에, 아니, 블로그에 내 아프리카 TV 그 방송? 이거 관련해서 쓰는 사람 뭐지? 이 사람 몰라? 왜 네이버 블로그에 내 아프리카 TV 뭐 관련해서 뭐 정보를 쓴 사람이 있지? 근데 이상한 네이버 포스트예요. 그래서 네이버로 뉴스 검색은 네이버 스포츠 검색에서 네이버 스포츠 뉴스에서 저를 검색하면 아마 제가 쓴 기사들이 나올 거고 그 네이버 전체에서 지식 테이너를 치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제 블로그가 나오고 뭐제 유튜브도 있고 제 블로그도 있고 뭐아 근데 이게 기사 읽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가끔 약간 내용이 좀 약간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읽으셔야 돼요. 유튜브는 지금 제가 이거 방송하는 거 그냥 그대로 풀 영상이 올라가요. 그렇고요. 지금 제가 다르비슈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쓴게그 다저스 그 선발진 그 분석한 거를 그쓴게 아직 기사가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천천히 얘기할 일이고 다르비슈 트레이드. 아니 다르비슈는 무슨 트레이드 그 마감 시한 때딱그 트레이드가 됐어. 마감 시한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 시즌은 포기를 했어요, 결국은. 올 시즌은 포기하고 아니요. 멍청한 거한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르비슈는 올해가 끝나면 FA예요. 어차피 올해가 끝나면 FA이고 텍사스 레인저스는 올해 이제 포스트 시즌 도전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왕 그 다르비슈 트레이드 하고 그 탑급 유망주들을 쫙 긁어온 거야 지금. 다저스에서 상위 유망주 3명 줬어요. 다르비슈 하나 데리고 오려고. 상위권 유망주 3명 줬어요.
그나마 상위권 유망주들 중에서 백업으로 밀려난 애들 준 거예요. 주전으로 된 애들 안 주지. 코디 벨린저, 코리 시거 이런 애들 안 주지 당연히. 네, 3-1. 그래서 이게 다르비슈로 트레이드를 나서게 된 배경 중 하나는요. 지금 커쇼가 허리 아파서 잠깐 쉬고 있잖아요. 커쇼가 잠깐 쉬니까 일단 그 브록 스튜어트가 임시 선발에 잠깐 등판했었어요. 원래 불펜인데 이제 임시 선발을 갑자기 쓸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트레이드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면 마이너리그에 있는 훌리오 유리아스를 올리면 됐었는데 문제는 유리아스도 올해 어깨 수술 받았잖아요. 이탈했잖아. 훌리오 유리아스 어깨 수술 받아가지고 내년까지 못 써요 걔는. 걔는 내년에도 못 써. 그리고 그 유리아스 못 쓰지. 그리고 브랜든 맥카시도 지금 손가락 물집 터져가지고 지금 부상자명 나가 있죠. 그리고 다저스가요. 지금 선발 투수들 보면 그 막 얘 더 이상 선발 로테이션에서 놔두면 안 되겠다. 얘 빼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릴 정도로 부진에 빠져 있는 선발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부진한 선발이 없어. 100% 만족도 아닌데 그렇다고 얘를 이 정도 던졌다고 불펜으로 뺄 정도의 애들도 아니야. 그런 애들이 이제 지금 이제 7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 커시하고 메카시가 들어오면 그런 상황을 이제 7명을 돌려야 돼, 선발을. 6명이면 이제 그 가끔 막 휴식일 없이 막 20연전하고 막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투수들한테 휴식하루 더 주겠다고 그럴 때 막 이제 선발 6명 쓸 수도 있거든. 6명이면 그게 돼요. 아니면 더블헤더 경기 있을 때 6선발 쓰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7명이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 누군가는 1 플러스 1으로 빠져야 돼요. 그 두 번째 투수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 내려가고 다른 불펜을 아끼기 위해서 또 다른 선발위원이 등판하는 거지. 이어던지기. 그거를 이제 흔히 1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그1 플러스 1은 이제 KBO 리그가 그 잔여 경기 일정 때 많이 써요. 잔여 경기 일정 때 경기 일정이 좀 불규칙하니까 한 선발을 한 3명 내지 4명만 정상적으로 돌리고 이제 나머지는 1 플러스 1 쓰는 거예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그 선수 노조와의 그 협약으로 인해서 그 휴식 없이 경기를 계속하는 게 20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최대 20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휴식 없이 경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일정이 쌓여 있고 어쨌든 텍사스 레인저스는 올 시즌 포기했기 때문에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도 김현수 선수를 보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외야수가 너무 많아. 유현진 선수요? 그저께 7이닝 무실점. 그 황재균 선수도 그 경기 출전을 했는데 황재균 선수를 무안타로 막았어요. 황재균 선수를 잡았고 7이닝 무실점. 근데 승리 투수는 못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필이면 그날 류현진 선수의 상대가 매디슨 범가너였어. 하필이면 아 맞아 그 김현수 그 반대 급부로 그 원래 투수 한 명이 가야 되는데 그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났대. 아니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볼티모어까지 왜 비행기를 타? 그렇게 안 멀거든요. 필라델피아하고 볼티모어는 거의 우리나라를 보면요. 필라델피아하고 볼티모어의 관계는 그
이렇게 설명하면 돼. 강릉시하고 동해시 그 사이에요. 강릉시에서 동해시 내려가는 그거예요. 약간 그 정도 개념 생각하면 돼요. 이웃도시야. 약간 진짜 이웃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필라델피아하고 볼티모어하고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거리를 왜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해? 그냥 차 몰고 가지. 그쵸. 현역 투수 중에 통산 홈런이 1위죠. 투수가 홈런을 치죠. 그래가지고 투수가 홈런이 1위야. 근데 매디슨 범가너도 무실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경기 연장까지 갔대요. 근데 연장까지 갔는데 그 뭐냐 신인 선수가 데뷔 타석에서 끝내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다저스가 이겼대. 데뷔 타석을 끝내기를 쳤대. 대타로 나왔는데. 진짜 다저스가 올해 완전히 그 개사기 전력이에요. 완전히 다저스가 그 컴퓨터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사기 캐릭터야 올해. 무슨 누가 부상으로 빠지면 그 자리를 누군가 또 메우는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팀들은 주전하고 백업 그 격차가 좀 크면 그 공백을 메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올해 다저스는요 주전하고 백업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누구든 그냥 주전이 아프다고 백업 갖다 놓으면요 그 백업들도 잘해. 지금 다저스 선발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다저스가, 아, 황정림 선수, 맞아. 나 그 경기 본 적 있는데. 그, 다저스 그 선발진이, 지금 올해 가용 투수가 이제 7명이 됐잖아요. 다르비시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용 선발 투수가 7명이 됐는데, 그 7명이 뭔가, 엄청나게 막 부진에 빠지고 그렇지도 않아. 방출을 시키고 싶을 정도로 부진에 빠져있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시즌에서 우승 청부사가 돼줄 만한 투수도 없어요. 맞아요. 황정립 선수 데뷔 타석에서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투수 아담 웨인라이트 있잖아요. 아담 웨인라이트는요 2006년에 데뷔 이후 데뷔 첫 타석에서 초구에 그랜드슬램 때린 적 있어요. 투수인데 데뷔 첫 타석 초구 그랜드슬램을 때린 적 있어요. 미친놈이야 걔도. 그러니까 다저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마무리는 이제 켄리 젠슨이 있는데 그 이제 선발에서는 그러니까 선발에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커쇼는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되게 진짜 에이스로서의 역할이에요. 커쇼가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만약에 4차전 이상을 가게 되면 자기는 무조건 1차전 나왔는데 나 3일 쉬고 4차전 나갈게. 커쇼는 항상 그랬어요. 디비전 시리즈 되면 1차전하고 4차전 3인 휴식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디비전 시리즈 때는 그렇게 3인 휴식하고 4차전 선발 나갔었는데 그리고 하루 쉬고 5차전 때 켄리 젠슨이 7회부터 나왔다 보니까 이제 9회에 그 한 타자 남았는데 컷쇼가 마무리했잖아요. 그렇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디비전 시리즈에서 류현진 선수가 과연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그게 걱정이야.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어떻게 선발 로테이션 지금까지 다저스가 써왔던 방법 그 돌려막기 있잖아요. 그 막 투수가 좀 사소한 상처가 좀 생기면
그냥 선발 로테이션 한번 거르게 해준다면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 쓸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되거든요. 정규 시즌은 돼요.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또 로스트 걸르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그 확장 로스터 40명까지 키울 수 있다가 이제 그들 중에서 다시 포스트 시즌에 데리고 갈 25명을 걸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선발 투수는 한 많아야 4명 필요해요. 포스트 시즌은 그 이동일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선발 투수는 4명이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5선발 요원을 그렇다고 포스트 시즌에 포함을 안 시키긴 약간 좀 미안하니까 그 이제 포스트 시즌 가면 걔를 1 플러스 1으로 돌리는 거죠. 5선발을. 근데 문제는 다저스가 지금 그렇게 되면요, 7명 중에 3명이 빠져야 돼요. 포스트 시즌 가게 되면. 뭐 일단은 기껏 비싼 애 데리고 왔으니까 커시하고 다르비슈는 포스트 시즌 선발을 시키겠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머지 두 자리를 5명이 경쟁을 해야 돼. 나머지 두 자리가 5명 경쟁이에요. 알렉스 우드, 브랜든 맥카시, 니치 힐, 응? 류현진, 응? 겐타마에다, 그렇게 5명이야. 그 5명 중에 2명이에요. 포스트 시즌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를 롱맨으로 딱 한 번 썼잖아요. 그것도 류현진 선수의 주치의가 반대를 했대요. 롱 릴리프. 근데 류현진 그 다저스 구단 주치의가 그 반대를 했어요. 어깨 수술 받고 돌아온 선수다. 루틴을 깨트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쓸 때도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 등판 간격 한 4, 5일 지켜주고 그리고 6회부터 나오게 해가지고 뭐냐 9회까지 던지게 해서 세이브 줬잖아. 릴리프 리필드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밖에 안 썼어요. 마에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짧게 던진 경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이제 어깨 수술 받고 돌아온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기왕 쓰려면 선발 써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 로스터를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2005년에 샌디에고 파드레스 그 트레이드 됐을 때 그때 파드레스가 지구 우승했거든요. 근데 선발 투수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때 박찬호 선수가 포스트 시즌 로스터를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야. 못 들어갔었어요 그때 로스터. 그리고 2006년 같은 경우는 2006년 때 박찬호 선수가 풀타임으로 로테이션을 지키고 있었으면 포스트 시즌 때 분명 한 경기는 선발을 뛰었겠지. 그런데 그때 8월 말에 장출혈로 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몸을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국 포스트 시즌 때는 불펜으로 딱 한 경기 나왔어. 그것도 나머지 경기에서는 어떻게 못 나왔어 또. 그게 좀 아쉬웠죠. 필라델피아 필리스 올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꼴찌예요. 그 팀은 한 지금 한 5, 6년째 리빌딩이야. 걔네 2012년에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지금 한 5, 6년째 리빌딩만 하고 있어요. 비싼 애들 다 팔았어.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텍사스 그 코레머스 팔았잖아요. 계약 몇 년 남아있는데도 그 에이스 한 명 팔았잖아. 그래서 지금 레인저스가 있잖아요. 에이스까지 팔았잖아 결국은.
그 간판 투수였는데 다 팔았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그래서 그 지금 김현수 선수가 가 있는 그 필리스에 외야수들 다 젊은 애들이에요. 다 젊은 애들이고 엄청나게 그 키운 애들이야. 걔네들이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가 만약에 필리스에 아마 재계약은 못할 것 같아. 그냥 올해 FA 되기 전까지 그냥 네 번째 외야수로 뛰는 거 정도일 거예요. 김현수 선수도 FA 때좀 뭐라도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죠. 왜 저런 버그가 걸리지? 해당 이용자는 현재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거 왜 뜨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하여 김현수 선수는 운명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내년에는 다시 선발진에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다르비슈는 올해를 끝으로 떠나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당장 올해야. 당장 올해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내년이 끝나면 FA거든요. 메이저리그를 갈수 있는 인재요. 지금 올해 황재균 선수가 갔잖아요. 황재균 선수가 근데 몇년 전에 황재균 선수가 근데 지난 겨울에 왔잖아요. 근데 그때 2015년 12월에 그때 포스팅 시스템 무관심이었잖아요. 근데 황재균 선수 바로 앞에 손아섭 선수가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먼저 포스팅 시스템을 했어요. 포스팅 시스템은 한 팀에서 한 명씩만 이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아섭 선수가 그때 계약을 했었으면 황재균 선수는 그때 포스팅 시스템을 못 해봤을 거야. 어쨌든 손아섭 선수가 그때 포스팅 시스템 무관심이었죠. 근데 손아섭 선수가 올 겨울에 FA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 손아섭 선수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나머지는 메이저리그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 딱히 있을까요? 근데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1년 계약을 한 이유가 기아는 우승시켜놓고 1년 계약 후 해외로 가는 거를 조건으로 1년 계약을 한 거예요. 양현종 선수는 해외 갈 거를 조건으로 하고 1년 계약한 거예요. 원래 FA 4년까지 할수 있잖아.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4년 재계약하고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는데 그 시간으로 4년을 채우는 게 아니고 서비스 타임 4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김광현은 FA를 다시 얻으려면 5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1년은 그냥 그 SK하고 보너스로 계약을 한번더 해야 돼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해외를 못 가게 된게 팔꿈치 때문이에요. 김광현 선수 내년에 돌아오잖아. 그냥 1년 통째로 쉬잖아요. 올해 SK가 에이스 없이 지금 쩌순위까지 가 있는 거야. 은근히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SK는. 원래 올해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 에이스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좀 에이스가 없으니까 뭔가 좀 한계가 온 거야. 막 3위까지 갔다가 또 떨어졌잖아요. 뭐 김광현 선수가 내년에 건강하게 오면 뭐 SK는 다시 한번 뭐 도전해보겠지, 태권을. 에이스가 돌아오면. 같은 존재가 다저스의 커쇼 같은 존재예요. 없으면 안 되는 애야. 근데 지금 커쇼가 허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 토미존 수술 받았잖아요. 근데 다르비슈가 토미존 수술 받기 전에는요, 원래 그 텍사스 레인저스 홈구장이 투수들의 무덤이에요. 박찬호 선수도 거기서 엄청 고생했어요. 글로브 라이프 파크. 거기가 우측 외야에 제트 기류가 불어가지고 거기가 뜨면 홈런이야. 근데 그 경기장에서 다르비슈는 오히려 홈 성적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와서가 문제가 생겼어요. 수술을 받고 와서 오히려 홈에서 점점 더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다르비슈는 올해 FA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글로브 라이프 파크를 떠날 이유가 좀 있었어. 근데 트레이드 직전에 그 마지막 등판에서 그 마이애미 말린스하고 홈경기 할 때 10실점 했잖아. 그래서 다르비슈가 어떻게 보면 무력시위한 거지. 나 트레이드 시켜줘. 그러니까 다르비슈가 일부러 10실점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비슈가 팔꿈치 수술을 하고 와서 이게 레인저스 홈 경기장에서 그 전까지 그 잘 먹혔던 투구 패턴이 안 먹히게 된 거야. 분명 이 수술이 뭔가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팔꿈치 수술한 게 분명 다르비슈한테는 영향이 있었던 거야. 어쩌겠어요? 그것도 팔자인데. 뭐 그것도 팔자지. 그래서 다르비슈가 지금 표면상 평균 자책점은 4.01인데 저요? 역사, 스포츠, 그리고 저 게임은 아주 특정 종류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역사 때문에 막 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 지리에 관련한 것도 조금 제가 야매로 독학을 했어요. 특히 이제 교통지리 야매로 독학했어요. 교통지리 야매로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 좀 좋아하고. 그러니까 교통지리는 어떻게 보면 과목에는 없어요. 이게 경제지리라는 과목까지는 있었는데, 아 물론 이번에 그 새로운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여행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아는 여행작가 누나가 그 여행지리 교과서 그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그 여행지리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행지리가 나오면 뭐 그런 쪽은 내가 좀 가끔 뭐 관심을 보일 수가 있겠지. 종류는 많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역사를 연구를 했었으니까 인문지리야. 인문지리학 뭐 이런 거 그런 쪽도 관심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요. 잠깐만요. 나 뭐 좀 하나만 확인 좀 해보자. 인문고전이요? 가끔씩 읽기는 했는데 요즘은 많이 못 읽었어요. 솔직히 좀 너무 전문 용어가 많으면 못 읽어요. 좀 쉽게 풀었었으면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풀었으면 사람들이 좀 읽기가 편해요. 근데 너무 막 한문고전처럼 막 그렇게 무슨 뭐 전문 용어들이 겁나게 많아.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답 없지. 네.
아마 현수님이 아까 그 내 방송 잠깐 들어왔던 거는 뭐 잘못 누른 거겠지? 아, 왔을 때 바로 빠르게 매니저를 걸었어야 됐는데. 아, 왜 현수님이? 아니, 현수님은 제가 이제 공식 방송으로 한 세 번을 본 적이 있으니까. 프리겁스지 공식 방송 한 세 번인가를 뵌 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난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솔직히 이제 분량이 좀 짧아가지고, 애프터 토크를 조금 이제 많이 했어요. 애프터 토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3시간 되네. 자, 오늘 방송,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오늘이 아마 그날이던가? 잠깐만요. 내가 알기로 오늘인데? 오늘 또 뭐가 있는데? 네, 오늘, 어쨌든, 오늘 낮에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그 역사 관련 방송을 하는데, 다른 요일에는 제가 그냥 일상 토크 방송 막 이런 것 따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오늘보다는 조금 늦게 켜요. 다른 요일에는, 예, 역사 방송 이런 거 할 때만 22시 켜고, 다른 때는 조금 그 늦게 켜고 뭐 그러니까 좀 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 때 만나요. 안녕. 아, 더워.